한국과 스웨덴의 깊은 인연이 스크린에 흐릅니다. 1950년 한국에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먼 길을 달려온 스웨덴 의료지원단이 천막을 치고 환자 치료를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열악했던 60여 년 전의 상황을 재구성한 스웨덴 야전병원. 이른바 부산 서전병원 이야기는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스웨덴 의료진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는 당시 의사, 간호사, 환자의 생생한 목소리와 영상을 담아 재구성했습니다. We started 2014 with the research, and then we started to film the interviews 2015. And so it has taken many years to finalize the film. Yeah, sure. 활짝 웃고 있는 스웨덴 적십자사 간호사, 목발을 짚고 있는 소년의 모습. 당시 스웨덴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옛 부산의 흔적과 자신들의 모습이 담긴 영화와 사진을 보고 눈시울을 적십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결핵으로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가 없고 정말 포기한 상태였는데 스웨덴 야전병원에서 저를 치료해 주시고 중학교 1학년 때쯤에서 다리에 골수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수술을 한 6개월 정도 받았습니다. 스웨덴 야전병원은 6년 7개월 동안 부산 서면과 남구에서 운영됐습니다. 연인원 1,200명의 의료진이 군인과 일반인 등 200만 명을 치료했습니다.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다섯 나라 가운데 파견 기간도 가장 길고 인원도 가장 많았는데 스웨덴 의료 지원은 휴전 협정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의료 지원단을 파견했던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종전 후에 환자 진료는 물론 의료 요원의 교육과 훈련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립중앙 의료원입니다. 스칸디나비아 세 나라의 지원을 받아 1958년 11월 진료를 시작한 의료원은 우리나라 의료 발전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우리가 전쟁으로 어렸던 시절, 의료진 파견으로 시작된 한국과 스웨덴의 소중한 인연은 올해 두 나라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영화를 보는 자리에는 양국 관계자는 물론 스웨덴 총리까지 함께 했습니다. Visiting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60th anniversary of our diplomatic relations, I can see that this foundation is as strong today as it has ever been. 한국 전쟁 당시 야전병원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 한국전과 스웨덴 사람들은 한국어, 영어 그리고 스웨덴어 세 가지로 제작해 TV로도 방영될 예정입니다. 국민 리포트 고동준입니다.